대선 후보들이 그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좀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의무가 좀 있지 않을까요? 그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네,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우리 그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네, 작년에 저 건강검진 한거 보니까 대체로 다 정상이 많고 약간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이제 늘 지적받는 게 있는데 약간 복부 체지방을 어허. 조절해라 이런 이제 제가 주문을 받았고요. 오. 그다음에 뭐 혈압도 뭐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쟀는데 아주 뭐 정상입니다. 어허. 혈압이 수치를 외우지는 못하시고. 아니 지난 며칠 전에 나온 거는 99에서 65 나왔는데요. 와, 잠깐만요. 야, 이거 첫 공개. 심상정 후보님의 99와 60. 예, 그 저는 이게 굉장히 낮아서 아니요, 그거는 저혈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, 아니요. 엑설런트. 아주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A 플러스예요. 혈압이 낮으면 좋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지금 제가 알기로 59년생이면 63이신데, 와, 진짜 훌륭한 혈압입니다.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진짜 타고난 무쇠 체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워낙에 젊었을 때부터 오버페이스를 많이 해서 요즘에 좀 후달리긴 합니다만은 목이 많이 잠긴다든지 요즘에 뭐 그런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 걸 많이 느낍니다. 그래도 오늘 뭐 제가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요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야, 그래도 후보님 가운데 언론에 혈압을 공개한 거의 최초가 아닌가. 아, 그렇습니까? 99에 60. 보통 이제 성인병 하면은 가장 또 쉽게 알수 있는 게 허리둘레거든요. 허리 사이즈도 좀 공개하실 수. 저는 77 입다가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좀 힘이 들었는지 66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우와. 한 70에서 한 75cm 정도 사이 될 겁니다. 그. 하여튼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뭐, 늘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공공재라고 생각해서 아하. 그냥 뭐, 굳이 숨길 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뭐 어떤 평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. 네, 아니 저는 의학적인 네. 궁금증 때문에.